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입니다. 회초리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죠? 사실은 회초리라는 노래는 거의 횟수로 4년이 넘은 노래입니다. 제가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사실 미스터트롯 이전에 받은 노래예요. 언제쯤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레코딩도 몇 차례 녹음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버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녹음을 다시 하게 됐고, 가정의 달에 맞게 지금쯤이면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싱글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안 좋았어요. 소리 자체가 안 나요. 네. 나는 아직도 나 어떻게 보지? 이게 제가 트로트 하도 오래 하니까 그렇게 정형화된 쉬운 멜로디를 자꾸 부르네요. 시절 그토록 아무 회초리 회초리 한 대 맞고.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냥 네. 바로 내리지 맞고, 말고 맞고 이거보다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게 좋아요. 예, 맘뽕이라 굳이 그렇게 안 네, 예, 맞습니다. 내리지 말고 그냥 맞고 똑같이 부르시면. 네네네네. 사랑이 없어요. 어린 시절 그토록 무서워하던 쌀이나 나무 회초리 지금 난 뭐가 됐을까. 자식 하나만 따란 따라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 앞에서 이제 내가 아무리 잘못 살아도 회초리 한 대 맞고 싶어요. 힘들어. 자, 끝났습니다. 아주 멋진 싱글 앨범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나왔어요. 네. 사실 녹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100% 만족하는 녹음은 없는데, 사실 회초리 이전에 녹음했던 그 버전도 저한테 굉장히 좋았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맞게 또 저의 보컬도 또 많이 바뀌고, 그래서 다시 한번 레코딩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결정은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해주겠지만, 저는 지금 버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거기 집 가서 보면 어떨까? 나도 오랜만에 봤던 촬영을 하네. 형이 좀 촬영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아니. 세로로 찍어주십시오. 네, 가정의 달 벌써 5월이에요 여러분. 5월입니다 얼마 전에 12월 31일을 보내면서, 야, 벌써 2022년도가 왔구나 했는데, 벌써 1분기가 지나고 또 2분기의 중간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다 함께 보냈을 텐데요, 자, 빨리 이제 웃는 날 가득,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좋은 노래 열심히 불러드릴 테니까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초리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땅땅땅!